네, 반갑습니다. 1월 29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판부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 자체 0.1% 정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0.04%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오늘 1116원 90전을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요 정도 환율이 움직임이 나타나면 뭐 크게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특징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수급 오늘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적극적인 연기금, 그러니까 주춤한 외국인이라는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켜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 보시면, 자, 적극적인 매수를 한 거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거의 안 했죠. 장중에 매수를 거의 안 하면서. 지수는 근데 계속 올랐어요. 올라 빠졌다가, 11시 이후로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외국인들 동시호가 때 지금 매수를 많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장중에는 거의 매수가 거의 없었다. 근데 지수는 움직였다는 것은, 지수를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를 외국인이 올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지수를 여기에서 받쳐준 애들이 누구냐? 결국엔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지만,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 오늘 시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매매를 했던 것은 연기금이었다는 거예요. 시금 시장 자체가 양대 축이 존재를 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연기금이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됐다는 것이 이 부분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수를 현재까지 펼쳐 보였는데, 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바뀌었던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지금 오늘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30일에서 31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이 있는 날이고요. 29일 날 그리고 31일까지는 뭐라고요? 여긴 FOMC 올해 들어서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어제도 비유를 해드렸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요번 연도에 한 번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요번 연도에 2회 이내에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어감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FOMC 회의도 대체구수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고위급 회담 자체도 대체구수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그마한 뭔가에 불씨만 나오더라도 시장을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오늘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고, 다만 그 외국인들이 어라? 우리는 팔았는데 지수는 계속 오르네. 누구 때문에? 바로 연기금 때문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손바뀜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이었다. 자, 오늘만 거래량이 유독 튀었죠. 말 그대로 오늘 손바뀜이 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여기까지는 이끌어왔던 시장이었지만, 오늘 포인트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이 오늘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는 양상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자리 위로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자리를 잡힌다면 이 지수를 올리더라도 힘이 없어 버려요. 결국에 수급 공백이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유를 하면서 올라와준다면 그때는 시장이 또다시 한번 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 봤고, 우리가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락폭이 조금 나타났고, 코스닥 같은 게 장중 1% 이상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잡주들, 잡주라는 표현도 안 되죠. 사실 개잡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상승을 하면서 뭐랄까요, 우량주 매매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몸에는 또다시 한번 더 대못을 한번 박아버리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런 날 이렇게 한 번씩 이 종목군들이 움직여버리면
항상 이제 뭐랄까 투자에 대해서 또다시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나는 이때까지 우량주를 해왔는데 개코다 진짜 씨뭐 그런 종목권도 안 오르고 옆에서 진짜 씨뭐 응? 테마주 한 번씩 얘기하는 종목권들이 다 가뿐해. 그런 것들이 다 수익 보내. 뭐 이런 허탈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오르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테마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가 한번 쫙 올랐다가 한번 또 나중에 또 빠질 거예요. 빠지면 이거 뭐 반짝 오르는 거죠. 사실 한두 달 정도 오르고 또 다시 쫙 바닥을 기고. 근데 이 한두 달 정도 오를 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상해 보이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얘기하는 트렌드적인 매매는 꾸준하게 오르는 거죠. 지금 같은 조정을 조금 보이더라도 또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를 계속적으로 걸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매매,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급에 대한 세력들도 함께 움직인다면 일종의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 그런 뭐랄까요? 메이저급에 대한 수급보다는 그냥 소위 얘기하는 부티급 뭐, 저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그냥 쫙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촥 해먹고, 또다시 뭐, 던져버리고, 이런 설거지 물량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표현을 갑작스럽게 설거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전기전자에 돈을 넣어줘서, 다시 한번 더 살렸어요, 지금. 숨호흡을 다시 인공호흡을 붙였습니다. 연기금이 산소 마스크를 다시 한번 더 전기전지에 붙여주는 그런 결과치가 좀 나타났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SK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조금 빠지는 흐름 양상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매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줬던 것이 바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오늘 연기금이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 잡아주면서 아니야, 아니야. SK하이닉스 여기서 좀더 올라가줘야 된다는 걸 연기금의 돈으로 다시 한번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고 삼성전기 마찬가지죠. 기관이 다시 한번 더 상당 부분 움켜 들어가면서 뭐랄까요? 외국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시세가 한번더 붙는 오늘 거래량도 꽤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매수도 많았지만 매도도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들도 이만큼 매도를 했지만 매수한 물량 자체도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손바뀜이 크게 이루어지는 하루였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전 접종이 다시 한번 더, 한번더 이렇게 쳐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코스닥에 있던 IT 종목군들, 어제 언급을 했던 우리가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APC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뽑아냈죠. SFA. 그렇죠. 그래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도 시세를 한번더 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전기전 접종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IT 종목군들이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코스피가 가는데 코스닥이 안 가겠느냐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코스피에 있는 종목군들 전기전 접종이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IT 종목군 따라서 올라가면 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수급 공백기이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던 사이에 이런 IT 종목군들이 바닥권역에서 많이들 돌아왔다. 그렇게 판단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조율 중이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조율하면서 이제 3월에 대한 연기 가능성에 또다시 경협주가 오늘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뭐 현대로템 뭐 이런 것들도 주가 한4% 정도. 그 현대 엘리베이터 마찬가지 주가 5%. 뭐 해인, 뭐 포스코 엠텍 뭐 다들 주가가 많이 흔들거렸습니다. 자, 일단은 흔들거렸던 가장 큰 이유가 앞서서 얘기했던 3월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이제 경협주를 얘기를 할때 고가에서 넘어갈 때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가 다른 여타의 뭐랄까요? 예상이라든지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해서 여러분들께 뭔가에 대해서 확률 높은 얘기로 말씀드리는
있고 있는데, 이런 경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제 머리 꼭대기, 저한테서도 안 보이는 곳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는 판단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좀더 빠질 때 사줘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3월 달로 정해진다, 3월 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3월 달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난티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질까요? 여기에서 한이 정도까지 빠지겠죠. 한 22,000원까지. 그죠? 요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2월 달로 확정된다. 2월 언제로 확정된다 하면 여기서 말 올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차트에 대한 자리들 자체가 조정 구간, 강한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지 추세를 죽이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종목군들을 항상 보면 고가 권역에 넘어가는 자리에 사냐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를 하셔서는 안 돼요. 특히 경협주는 더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경협주는. 그런데 빠질 때는 이유를 모르게 빠지는 것이 경협주고 그 결정 자체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차라리 만약에 저라면 아난티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조금 죽었는데 내일도 한번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투매가 강하게 나타난 거 아닌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더 개발하고 빠진다면 22,000자리를 한번 이탈을 시켜준다면 저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목만 대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권역이 한계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한 9,000원대에서 9,100원대, 한요 정도 권역이 바닥 하단권인 것 같은데,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9,500원 밑으로는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밑에 매물 권역이 딱 보이죠? 이 정도까지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만원에 10만 3천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민간 지원 차원에서 뭘 먼저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원이었는데, 개성공단 관련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떠서 지금 이익이 꽤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방송이 나왔고 벌써 이만큼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요 20선을 한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요런 자리를 보셔야 돼요. 깨지고 난 다음. 그럼 한 2650원 밑으로. 그래서 요런 자리 이탈되면 한번 종목군을 다시 한번 더볼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경협주는 바닥에서 한번 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계속적으로 경협주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뭐 자화전자 뭐 이런 거는 상관없죠. 어차피 이거는 더블 모멘텀이라고 했죠. 더블 모멘텀. 지금 충분히 한 가지가 모멘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을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도 바로 개성 자화전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오늘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냥 버텨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 개성공단이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는 종목군이니까 오히려 좀더 탄력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 급하게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항상 시장 자체는 이렇게 항상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오늘도 중국 증시 니케이가 빠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늘도 1% 이상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메이저급들이 항상 이렇게 가지고 노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막 넘어가는 종목, 누가 좋다고 하니까 막 넘어가는 종목, 여기 위에서 이제 옥죄에서 한번 딱 물려버리면, 정말 한몇년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좀더 모멘텀을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제역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구제역 얘기 나오면서 지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가을 백신, 가을 테마 백신 관련주. 원래는 이게 가을 테마주입니다.
원래 이게 항상 11월 달 부근에 항상 움직이는데, 올해 11월 달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월 달 접어들기 전에 한번 움직였는데, 항상 보면 가을 또는 우리가 이른 봄,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 1월 달, 2월 달 그 정도 시점에서 항상 터지거든요. 요번에도 조금 터질 때가 되어서 터졌다. 저 그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정부에서 뭐 이런 단속이라든지 뭐 조치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한다면, 이런 상승세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지금 백신 관련주가 강하다, 아니면 정치 테마주가 강하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정치 테마주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좀 더 판단하시면서, 이런 백신 관련주는 계절주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너무 눈여겨보지 말자. 일단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는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이슈는 될 수는 있지만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 뭐랄까요? 결국에는, 요건 안 했네요. 전당대회 시작했다. 정치 테마주 강세. 오늘 뭐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황교안, 그리고 오세훈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일신동, 뭐 이런 것들. 우리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일단은 국일신동이 대장이에요. 1등입니다. 요 기업이. 요 기업은 요거 아니면 못 올려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1등이고, 그리고 지금 또 황교안 테마주가 조금 많이 올라 서현탄 메탈 어제부터 움직였는데요. 오늘도 조금 움직이죠. 바닥권 여기서. 근데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황교안 테마주, 뭐 오세훈 테마주, 홍준표 테마주, 김무성 테마주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따로 유튜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걸 꼭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서현탄 메탈 이런 것들은 적자죠, 사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반등은 좀 나타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뭐 디젠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지가 이제 침박 업체죠. 그리고 이루온. 지금 요거 치는 것들이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인포뱅크, 뭐 이퓨처, 그리고 이제 인터엠. 인터엠 뭐 이런 것들도 강화했네요. 이런 것들 오늘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진양산업이라든지 이런 오세훈 테마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항상 비중조절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엔 2월 27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순환매로 조금 돌았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시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장은 국일신동이다. 이 종목군은 이 종목이 죽는다면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한 번씩 쉬어갈 수 있어요. 오늘 출마선을 하면서 종목권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번외적으로 항상 보셔야 되는 것이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테마적인 부분 자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언 하나하나마다 이제 주가가 또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성문전자인데요. 성문전자. 요 기업이 원래는 이제 반기문 테마주예요. 성문전자.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 우리가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을 때, 이때 반기문 테마주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죠.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빠졌는데, 이 성문전자 대표이사가 이제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성균관대거든요. 그 동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그런 부분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를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성문전자가 보면 지금 적자예요. 적자 보면 지금 3개년 적자입니다. 1, 2, 3.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 것이, 4개년 적자 되면 관리 종목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성문전자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은 4개년 적자라도 관리 종목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 종목과는 거리가 멀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원래 이게 전기차 테마주거든요, 또. 그래서 요것들 이제 콘덴서 증착용 필름을 만든 업체,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사막 콘덴서에 납품을 하고, 사막 콘덴서가 현대차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2차 밴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2차 밴드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테마주에 대한 양상으로 한번 시세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 죄송합니다. 뭐 앞에서 뭐 황교안 씨나 뭐 지금 오세훈 씨가, 예, 이걸로 뭐 당원권 자체가 뭐 발급이 안될 확률이 높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자, 보세요. 결국에는 당원권 그런 것들은 결국 투자 심리가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 뉴스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DHP 코리아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조금 고민을 좀 했던 게, 오늘 일단 올랐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면, 이게 저만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DHP 코리아 삼천당제약, 뭐 신신제약, 또뭐 있을까요? 뭐 한림제약, 뭐 이런 것도 우리 눈약, 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안약들을 만드는 회사가 약가인화를 전에 한번 맞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8월 달에 약가인화를 한번 맞아가지고, 원가에 한46% 가까이 같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월 달 이후로, 그래서 주가 크게 빠졌던 거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집행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야, 이거 너무 무리하지 않냐? 46%씩 약가인하면 얘네들 먹고 살수 있냐?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계류 중이에요. 법안이. 지금은 법원에서 이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이런 제약업체들하고 소송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가인화를 했지만 약가인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예전에 정상가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이런 저만제 관련 업체들이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DHP 코리아의 엄마가 삼성제약이에요, 모회사가. 그리고 뭐 신신제약, 이것들도 보면 바닥에 조금씩 돌아서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만제 회사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정상화가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유가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 WTI 유가 자체가 보면 4분기, 우리가 10월달, 11월, 12월달에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지금 바닥 찍고 조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우리 정제 마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어요. 그러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을 제가 따로 유튜브 업로드도 해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꼭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1분기에 우리가 기름 회사들, 그러니까 SK, 뭐 현대, 또뭐 있어요? GS라든지 아니면 S-Oil 이런 것들이 1분기에 만약에 기름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럼 1분기에 파는 게 아니에요. 1분기에 수입을 해와서 이것을 2분기에 팔아요. 그리고 2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3분기에 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진이 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해요. 정제할 때 생기는 마진,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분기에 만약에 60달러였다. 그 2분기에 50달러고, 3분기에 30달러다. 그리고 4분기가 다시 한번 50달러다. 이러면, 자, 흐름이 어때요? 1분기에서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빠졌죠? 이러면 정제 마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빠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분기에 50달러, 1분기가 6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 50달러만 돼줘도 여기에서는 시세 차이 20달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3분기가 낮고 4분기에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4분기 실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분기 전 거를 파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면 지금 항상 우리가 기름값이 내려갈 때는 금방 내려가는 것 같고, 금방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오를 때는 금방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휘발유나 경유 가격 자체, 뭐 등유나 이런 부분이
휘청휘청거린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엄청 기름값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제 마진에 대한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정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행보 자체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최태원 회장 언급하는데요. 그거를 조금 판단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제 홍준표 관련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치 테마주, 전당대회 관련주들만 방송에서도 했고, 유튜브도 업로드를 한 번 더 해놨어요. 그거를 꼭 참고하세요. 거기에서 적자를 제외하고 흑자에 대해서, 만약 매매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흑자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도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도 꼭 한번 같이 보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 없습니다. 자, 이 보면 홍준표 관련주. 자, 뭐 명사기 때문에 뒤에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관련주가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침박당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계속적인 견제를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씨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갑자기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번쯤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저는. 지금 한번 다크호스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나올 확률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홍준표 관련주 안에서 그룹이 많습니다. 뭐 세우글로벌, 두월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뒤에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군들 내일 한번 꼭 보세요. 뭐 요거까지 집어드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 변하는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유튜브 업로드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녹화를 하고 난 다음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녹화할 정도의 그런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뭐 중간에 제가 성문전자나 홍준표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존칭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뒤에 씨를 안 붙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명사로서 주식으로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 쓴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심결에 툭툭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양해하면서 좀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뒤에 존칭하셨다고 막 묵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는 요 와서 보는데 그냥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 주세요. 사실. 자, 그리고 이대로 뭐 끝내기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다음에는 좀 준비를 좀 더 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